자, 우리 데프콘님 다 아시죠? 데프콘. 이분의 이름을 보세요. 이 데프콘 뜻이 뭐죠? 데프콘. 군사 용어로 무시무시하죠? 약칭이다. 파스트페이스. 전쟁. 이런 강력한 뜻이고, 그만큼 예전 이제 힙합 시대에, 그 거친 그 시대에, 그런 세대로서, 그런 아주 강한 랩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이미지를, 만든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아침이라, 이분 재산 어느 정도일까요? 야, 이거는 6년 전이잖아. 그럼 지금 50억 이상 이하 이걸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50억 이상 이하? 자, 이상이죠. 상, 이상, 넘다. 충격일 듯, 이렇게 돼요. 자, 음악하는 사람 중에 돈잘못 버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심야? 이분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분인데 돈벌 기회, 앞으로도 제 음악으로 돈벌 기대는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또안 되는 이유는 있겠죠. 왜 돈이 안 되실까? 자, 그리고 음악 저작권요. 뭐 실제 그런 거 해볼까요? 아쉽네요. 얼마나 될까? 1위 했으면 뭐 돈을 잘벌 수밖에 없죠. 근데 1위를 누구나 다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검색을 하면 다 와요. 실제 음악 실제 수익.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정도 유명해지면, 이제 몇십억으로 이제 몇십억, 앞을 빨간 사춘기는 몇십억입니다. 몇 백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중요해요. 데프콘님이 원래부터 돈을 잘 벌었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돈을 잘번게 아닙니다. 원래 힙합 이쪽이 그렇잖아.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데프콘님이 언제가 가장 그큰 기점이 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걸로 다 유명해지고 뭐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데프콘의 음악적인 기점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이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시작! 저는 음악도 좋고, 저는 이런 음악도 좋습니다. 이런 밝고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로토닌. 이거를 왜 했을까요, 데프콘이? 그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런 아티스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획사에서 이거 하려면은 할 거예요? 신인인데 이거 하라고 해요. 할 거예요? 장윤정, 트로트, 제안, 눈물. 장윤정이 트로트 하라는 제안 받고 울었어요. 장윤정 원래 트로트 하려고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획사에서 트로트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분 그냥 일반적인 팝음악, 케이팝 이런 걸 하려고 하셨는데 저런 거를 제안하니 기분이 어땠겠어요? 본인 트로트 하려면은 할 거예요.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나는 트로트를 하려고 했으면은 당연히 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실용음악과 가려는 사람 중에 트로트 하려고 하는 사람 몇명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프콘처럼 이런 거 쓰고 하라고 하면은 할 사람 몇명될것 같아요? 만약에 장윤정님이 정말 그런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트로트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으로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트로트 전에 이미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재능이 정말 뭐 많아서 혹은 뭐 운이 정말 좋아서 그 성공할 수 있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데프콘님도 이거 하기 전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힙합으로 그렇게 뭐 잘 되고 뭐 재능이 뛰어나거나 이 전에 힙합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 이런 뭐야 허니 패밀리 그 성공이라고 하기 약간 좀 애매한데 이게 이길 게리 예, 전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준호에 의해 기획 결성된 그룹. 연도가 딱 나오죠. 이거는 10년 후에요. 허니 패밀리 전 후에 10년 후. 그리고 힙합으로 조피디 데뷔 이것도 그때네요. 야, 세기말 이때가 참 짱짱했구나. 이정현의 설마했던 네가 나는 이것도 이때거든요. 자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 안 되니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원래부터 이거를 하려고 이름을 데프콘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 데프콘이 전쟁 용어인데 힙합 유치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근데 이걸 했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했겠죠? 그럼 왜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름은 뭐?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 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공부 많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하고만 8분들 아이들은 지치고 지쳐가 부모 자 이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힙합 하는 분들 정통 하시는 분들 내가 저 충혈공파 36대 손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그런 느끼는 분들은 이거를 아주 아니꼽게 아주 변절자로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데프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뮤직 비즈니스라는 아주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현명한 겁니다.
정통이든 힙합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아니도 아니어도 상관없을 만큼 훌륭한 겁니다. 힙합이 이렇게 댄서들을 아이들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자분들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자분들이 저런 의상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다라는 것도. 그리고 래퍼가 이런 탈을 쓰고 나오고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그래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 중에 또한 명이 바로 장기하. 장기하님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뮤직비디오도 이런 저런 식으로 찍고 일단 미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때가 2009년이네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이런 걸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같은 연도네요. 왜 했을까요? 장기하님은 이분들이랑 결국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 데프콘님도 이거 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이거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수 있잖아. 그럼 이걸 왜 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분 데프콘님도 이거 의상 빌려야 됐으니까 제작해 하거나 돈 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못해도 뭐한 4, 50만 원은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특수한 옷을 만드는데, 그죠? 그돈 본인 쓸수 있어요? 본인 4, 50만 원 주고 이런 의상 지금 쓸수 있으면 제작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입증한 거예요. 본인은 이걸 할수 있다라는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절박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입증을 하면 이런 방송 관계자분들이 와, 이 사람은 그냥 부르면 나올 만한, 근데 시키면 뭐라도 할 사람, 시청률을 위해서 그냥 몸을 던질 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분을 쓰겠죠. 그죠? 그럼 이분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이름이 또 유명해지겠죠. 그러면 이분의 음악이 또더 유명해지겠죠. 혹은 이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입지를 굳혀 가겠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꼭안 해도 유명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블랙핑크, 있잖아요, 빅뱅, 있잖아요, 소녀시대.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빅뱅, 블랙핑크, 소녀시대 뭐 이런 분들도 뭐 뉴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결국에 그런 분들도 다 컨셉이잖아. 그거가 본인의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 기획사에서 만든 거잖아. 민희진님 요즘에 핫하죠?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원래 그거였잖아요. SM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경력으로 이제 아이돌을 프로듀싱하는 그런 임무까지 맡게 됐어요. 계속 올라온 거죠. 어떤가요?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크리에이티브도 결국 이런 비주얼적인 걸 담당하는 거예요. 이 가수라는 거는 크게 음악과 이 청각적인 음악과 비주얼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의상, 패션, 뭐 헤어, 메이크업, 또뭐 헤어 얘기했나? 그리고 춤, 뮤직비디오, 쇼츠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라디오에만 나오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본인이 지금까지 느낀 거를 댓글에 쓰세요.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 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공부 많이 삶에 초 나가라
날이 차오른다 하나 날이 차오른다 하나 날이 차오른다 하나 달이 맨 첫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보기했던 그 다짐 달이 차오른다 하나 자, 저는 제 음악으로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아니다 본인은 꿈을 이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거 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내가 원하는 거 멋있는 거 하고 싶었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꼭 하지 않아도 나는 될 수 있다 실력으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실력한 게 뭐였냐면 비주얼을 뺀 실력이었어요. 비주얼 컨셉 다시 말해서 컨셉을 뺀 실력이었어요. 이게 없었어. 제 머릿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실력이라는 건 음악적 실력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용음악과 가는 사람들이 뭐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걸 신경 쓸 것 같아요? 둘 다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것 신경 쓰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만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어때요? 노래 지금 가창력 좋아요? 폭발적인 가창력 김나박이 같아요? 아니죠. 아닌데도 되는 거예요. 이분 데프콘님도 랩이 막 저스티스예요? 뭐 에미넴이요? 근데 어떻게 이거 봐.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분이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방송하고 싶다고 우리가 방송 나오나요? 뭔가 아는 분들이 있었겠죠. 방송국에. 그 다음 이분들 돈 안 주고 쓸 수가 있어요? 돈 줬겠지.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한 10만원 20만원은 최소한 줬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 한다고 끝나지 않으니까 그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그냥 20만원이라고 치죠. 1, 2, 3, 4, 5, 6, 7, 8, 9, 10 댄서한테만 200만원을 쓴 거예요. 방송할 때마다 200만원씩 나가야 돼. 본인 200만원 쓸 용의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그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비용도 들어.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이라는 거를 또 가장 최근에 입증한 사람이 누구야? 지올팍. 지올팍이에요. 엄청 신경 쓰죠? 벌써 여기만 해도 우리가 이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를 읽어볼 수가 있고 이분이 음악적인 거 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진력이 없거니와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근데 좀 안타깝다. 좀 사람들이 질린 것 같아. 이제 처음에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이거 보세요. 조회수가 벌써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쇼츠인데 심지어 쇼츠가 조회수가 더 많긴 하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크리스찬이 제일 히트한 노래죠. 이것도 좀 덜 나오네. 이렇잖아. 그죠? 이것도 조금 된 노래인데 이 정도 되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어에서 안 나오나 보다. 원어가 안 달려있네. 어쨌든 자, 안 아쉽지 아쉽긴 하지만 지금 하향세인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뭐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처음 앨범을 낼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줬다라는 거는 음악인으로서 성공을 한 겁니다. 남잔데 화장하죠. 어때? 본인 이거 할 용기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없죠. 심지어 노래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비트메이커들도 많아요. 나는 노래가 아니다. 근데 지울팍은 노래 잘해요? Like 아니죠. 자, 그다음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 자, 이거는 제가 그전부터도 다 얘기한 거니까 지금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음악 한번 보세요. 멋있지만 이게 뭐야? 보컬 트레이닝 자체가 잘안돼 있죠? 혹은 진짜 아예 재능이 없든가? 근데 어때? 대박이죠? 11일 전인데. 뭔가 피아노 치는 게 힘이 지금 경직돼 있죠.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만큼 재능이 없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반복 숙달이 안 돼서 어렸을 때부터 쳤다라고 볼수 없거나 혹은 재능이 없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래하는 거네요. 원래 분이 노래하는 거를 보죠. 원래 가수. 3, 2, For real, 피아노 조율도 잘안돼 있고 이걸 의도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운드가 그리고 이 피아노 소리와 신스가 정말 매치가 안 되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발 썼어요. 흑인에는 금발이 불가능하죠. 선천적으로 가발, 선글라스 썼고 다 공식이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치장을 해요. 옷도 이렇게 완전 튀는 색깔. 우리 직장인이 이런 거 입고 회사 출근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튠을 하고 믹싱을 한 거일 텐데도 노래가 이 정도예요. 춤이 이게 뭐예요? 그죠? 그 어떤 거에도 우리가 실력적인 면으로 좋은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불구하고 대박이에요, 이분은. 왜 그럴까요? 신기하니까, 특이하니까. 저는 이분을 제대로 막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뭔가 메시지가 좋거나 뭔가 그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알려지는 건 누가 얘기했겠어요? 내가 얘기 안 하면 세상에 누가 알아? 내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텔레비만 맨날 보고 있는데 내 생각을 알라고 막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해가지고 널리 알려줄 것 같아요? 음악적인 실력, 뭐 노래적인 실력, 음악을 만드는 실력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형편이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게 바로 음악적인 실력인데 불구하고 이건 어때요? 좀 좋잖아. 저런 뮤직비디오들 만들어서 핸드싱크 한거딱 티가 나죠? 실제로 친게 아닌 거예요.
피아노를 아까 보면 잘못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죠? 그리고 일단 그걸 알든 못하든, 와, 충격적이네요. 알든 못하든 간에 대단한 거예요. 못해도 하잖아. 우리 보통 못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내 치부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근데 하는 거야. 해서 이렇게 떴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재능이 없어. 없는 걸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떴어. 그때까지 유명하지 못했어. 랩을 에미넴처럼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떴어.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왜 이걸 제가 대단하냐고 얘기하냐면, 이분들한테 제가 돈 받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내가 뭘 해든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의지 안 하잖아. 실용음악과 가가지고서 돈못 버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님한테 돈은 쓰게 하고 내가 내 앞가림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한 스스로도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 안 되지. 우리 음악 비트메이커든 탑라이너든 뭐 음악 쪽으로 뭘 하든 간에 돈을 이만큼 벌수 있다라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유명세를 갖고 떠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게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구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근데 이런 거를 할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다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교육을 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아니죠. 대학교 가면 아니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런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초능력을 갖춘 사람들, 초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대단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재능인 거예요. 여기 이런 세계에서 이런 게 돌아가는구나를 중고등학교 때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상당수는 깨닫기만 하고 본인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이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들이 결국에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벌써 비주얼만 봐도 어때요? 이분 원래 배우예요, 배우. 근데 이걸 했어. 거의 선풍적인. 제가 봤을 땐 이거 활동 하나로 건물 몇 개는 샀을 거야. 선풍적인, 그냥 다 덮었습니다, 다. 다 덮었어요. 이때도 이거네요, 그죠? 이걸 왜 했겠냐고. 이 의상 디자인, 심지어 이걸 몇 벌을 만들었어. 댄서 같이 나와. 그리고 춤도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춤이 재능 있는 춤이에요? 이거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잖아. 퍼덕퍼덕거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춤 이거보다 잘 추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만큼 돈을 버냐? 이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냐? 이만큼 음반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냐? 그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춤도 아니고 이거 안 배워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한다. 안 하고서 돈이 안 된다. 나는 지금 음악으로 너무 힘들다.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잣 같은 세상. 세상이 잣 같은 거예요? 본인의 머리가 잣 같은 거예요? 이건 저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너무 명백하게 그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예전에 저. 지금의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이걸 안 하고 있잖아. 문제인 거죠, 그것도.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병을 자기 안에서 키워가지고 계속 보존하고 있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자, 이런 거안 하면 안 될까요? 뭐 BTS 멋있잖아요. BTS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춤을 잘 춰야지. BTS가 춤잘 추나요? 그럼 BTS만큼 추는 거 본인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추는지 안 추는지. 자, BTS도 결국 다 컨셉이잖아. 그리고 이거 혼자 안 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다 이렇게 그룹으로 해? 혼자 안 되니까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얼굴이 잘생겼고, 누군 춤이 잘 췄고, 잘 추고, 누군 노래 잘하고, 그런 식으로 멤버가 모이는 거예요. 나 그전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버라이어티 잘하는 사람도 멤버로 뽑았어. 왜냐, 버라이어티 나가서 얼굴 알려야지 팀이 뜰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러려면은 입담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빅뱅에서 잘했던 게 저기죠. 대성이 버라이어티 나가면은 빵빵 터졌죠.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멋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단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단점이 다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장점도 있으니까 여기 뽑혔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나는 단점이 많아라고 하면 활동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단점만 주목을 해가지고 내가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도 보면은 단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떴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분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지. 안 뜨기 전에 뭐 했어? 이분들도 버라이어티 나오고 막 그랬어요. 특히 RM이 문제적 남자. 저는 거기서 처음 알았어. 나 방탄소년단이구나.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우리나라의 어떤 뽕필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 좀 저는 뭐지? 좀 아쉬운데 저는 월드스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견뎌내니까 됐잖아. 이분들도 잘 안 됐을 때 뭐 했어요? 막 블로그 만들고 뭐 브이로그? 그렇게 해서 요리 만들고 뭐 하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월드스타인데 그런 거 했어요, 선생님? 네, 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했잖아. 모든 게 다 공통적이잖아. 근데 뮤직비디오도 안 만들어.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시선을 사로잡냐, 저런 식으로 시선을 사로잡냐에 이야기인 거지. 사로잡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뮤직비디오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지를 잡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그게 안 보여. 그럼 본인은 그쪽으로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돈이 들죠. 돈이 드니까 또 안 해. 안 하면은 언제 성공해? 성공을 한 번만 해도 50억, 100억을 벌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그 돈이 아까워서 안 한다라는 거는 내가 돈 아까워서 밥 안 먹고 굶어서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춤추죠. 춤은 왜 춰? 춤 안 춰도 되잖아. 가수라는 게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지 댄서가 아니잖아. 근데 춤을 왜 춰? 왜 추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춤 안 추잖아. 본인 춤 춰요? 또 이제 춘다고 하고 싶겠지. 아니면 이야기하기 불리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지. 추는 거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트장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CG를 입힌 것 같기도 하고. 왜 했냐고. 저러고 이건 왜 했냐고. 이거 다 돈인데 돈 안 드리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왜 했냐고.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BTS 같은 거를 하고 싶으면 얼굴이 어느 정도 잘생겨야 돼요. 저는 일단 그냥 외모만 보고 봐도 안 됩니다. 얼굴 쪽도 안 되고 저는 몸 쪽도 안 돼요. 이렇게 기럭지가 길쭉 해야 되는데 전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쪽으로 나가리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언젠가 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이가 50대고 60대고 칠순잔치 하거든요. 나는 그게 안 돼. 자,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노래가 이만큼의 기본도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예 음치라든가 박치라든가. 그 다음 춤을 추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예 이렇게 내 얼굴이 어딘가에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못 되는 거지. 근데 노출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춤 뭐 이런 거 안 돼. 기럭지 안 돼. 외모 안 돼. 노래 안 돼. 그러면 방탄소년단은 안 되겠지. 근데 노래 안 돼. 춤 안 돼. 해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탄소년단처럼 기럭지 길고 노래 어느 정도 하고 춤도 어느 정도 출줄 알면 방탄소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이미 중학교 때 했겠지. 고등학교 저학년 때 했겠지. 안 했다라는 건 뭐야? 그게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하거나. 그럼 그 의지를 누가 북돋아줘? 의지라는 거는 본인 안에 있는 멘탈적인 거, 정신적인 건데, 그거를 누가 끌어내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내가 안 되면, 근데 뜨고 싶은 생각은 있으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작곡가인데요.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저는 비트메이커인데요. 저는 작곡가 중에서 저는 탑라이너인데요. 저는 편곡가인데요. 저는 믹싱 엔지니어인데요. 저는 꿈이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래도 비트메이커로서 좀 뜨고 싶으면 이런 분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내 음악이 이만큼 들려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 BTS적인 것도 아니고 블랙핑크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실용음악과에서 인맥 쌓아가지고 거기서 만난 애들과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성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공할 생각이 없어요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공 안할 거예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반론을 하세요. 반론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들어보고 저도 또한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쓰세요. 이게 춤이에요? 이건 뭐야? 이 얼굴은 왜 하는 거야? 보고 싶지도 않은 이게 유쾌하지도 않은 이 얼굴을 왜 하는 거야?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거를 엔터테인적으로 왜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왜? 신기하니까. 이건 뭐야?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와, 지올퍽은 막 선망의 대상이다. 물론 이 컨셉적으로 아, 이런 어떤 종교에 빠져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종교는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나에게 주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에게 관심을 받는 애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계속 사고 쳐가지고 뭔가 아슬아슬하게 해서 엄마의 관심을 받는 애들처럼 후자인 거죠. 이거는 후자의 케이스인 거예요. 전자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인 거고. 그럼 내가 공부 못하면 난 이거라고도 해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먹고 살려면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 나는 뭐 양심상 못 하겠다. 나는 내뭐 성향상 못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찾으려면 이거에 준하는 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교수, 선생, 뭐 취직 이쪽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될수 있어. 그게 이 정도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돈 어디 갔어? 근데 그게 될 수는 있어. 춤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장기하는 춤잘 추나 볼까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려져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분들 그거를 이분들은 그래서 상 받아야 됩니다. 국가 전 세계적인 상을 받아야 돼요. 용기를 주는 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용기만 받고 용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게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 용기를 받아도 이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데 이걸 안 한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죠. 그건 진짜 뼛속까지 루저인 거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또 장기하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막 이게 너무 싫다고 저는 이런 거 자기는 이런 게 더럽게 느껴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돈을 못번 거라고. 나도 별 차이 없다고. 이게 노래예요, 이게? 응,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본인은 뭘 하고 싶은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음악을 한 1년, 2년 했는데 뭘 하면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게 확신이 딱 들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너무 팩트 폭행이죠. 근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죠?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으면 이미 성공했을 거예요. 이 영상 보기 전에도.